이 가격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이거 솔직히 다 장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청소기, 네, 전자기기, 이 생활가전을 청소기를 600W짜리를 2만원대에 구입을 한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제품을 진짜 장점만 네,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얼마나 되냐? 뭐 집에 있는 청소기 소리라고 하는데 네, 그 청소기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제품은 제 여자친구가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사용한다고 네, 그렇게 구입한 제품인데 네, 청소기예요. 청소기. 그 청소기를 샀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청소기를 하나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엄청 저렴한 거예요.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29달러? 네, 29달러라고 써있는데 요즘 뭐 토스 할인까지 붙어버리면 하나로 29,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좀 구경 좀 해보자 그래서 네, 궁금해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와봤고 제가 사용을 해본 다음에 아 이거 리뷰 무조건 해야겠다. 리뷰 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전자기기만 했지 이렇게 생활가전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설명서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 보여요? 네, 다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여기서 안 거는 DX700이라는 제품입니다. 보니까 뭐 DX800이라고 제품이 있는데 이것보다 한 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은 바로 이 DS700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네, 청소기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배송이 되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시죠? 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러한 박스에 포장이 돼가지고 배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크기가 되게 작죠? 여기에 간략하게 제품 설명이 좀 나와있는데 전체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무게가 2.4kg예요. 2.4kg면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맥북, 네, 맥북 프로 옛날 모델, 네, 그 정도 무게이고, 그 다음에 사용, 이제 전력 사용이 600W. 600W면, PC 한 대, 아니면 겨울에 그 약간 선풍기형 난로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전력을 소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드라이기랑 비교하면 드라이기가 한 1000W, 1200W 그 정도 하니까 그거의 반토막 정도의 이제 전력을 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이것도 역시 대륙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네, 샤오미의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샤오미 자회사에서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 도구를 네, 청소 가전 제품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죠? 유선이에요. 유선. 유선 제품이다 보니까 무선을 바라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청소기에 이제 집에 저희 집도 이제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청소기가 무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나중에 충전을 해가지고 막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충전을 해놓고 막 한 1분 쓰면 배터리 다 소모돼가지고 다시 충전을 해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할 때는 다음에 청소기를 사면 무선보다는 유선을 사야겠다 좀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무선 충전기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부분 단점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장점으로 좀 보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유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선 길이가 한 5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집이 뭐 100평, 뭐 200평 좀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서민, 뭐 저처럼 서민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5m면 중간에 집 중간에 꽂아놓고 뭐 어떻게든지 청소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본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네, 먼지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청소기 일반적으로 다 생긴 네, 그런 앞에 있는 그 부분이죠. 네, 여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쪽으로 아마 빨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뒤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청소기를 이제 길게 늘어뜨릴 수 있는 봉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봉 길이 같은 경우는 네, 팔 하나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정도 길이가 되고, 이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려나? 네, 길이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대충 한 1m 좀 안 되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막 높은 곳에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손잡이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네, 용도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앞에다가 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도록 틈새용 청소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이 달려있는 네, 청소 도구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먼지가 수북한 곳을 긁어내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겠죠. 네, 그러면 제가 제품을 한번 연결을 해보기 전에 네, 먼지통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먼지통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분리를 몇 번 해봤는데 진짜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앞에. 여기 앞에. 앞에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먼지통이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먼지 필터가 있는데 필터 부분을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를 잡고 이렇게 빼면 여기에 먼지가 엄청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먼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겠죠. 이거 그냥 물로 청소한 다음에 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니까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갈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워낙 눈에 잘 보이다 보니까 그냥 청소하고 뭐 자주자주 뭐 빨고 제거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 좀 오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장착은 이렇게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꽂는 것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줘서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장착이 되죠. 그 소리 같은 경우는 바로 네, 이런 느낌으로 청소기를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소음 같은 경우는 뭐 2만원 치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청소기 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들어봤는데 무게가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알루미늄이었다라고 하면 무게가 좀 더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4kg 정도? 그런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들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청소하실 때 제가 집에 있으면 청소기 좀 밀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분들은 무거워가지고 청소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제품 자체가 내구성이 비록 떨어질진 모르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좀 가벼운 면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플라스틱이라서 자주 망가진다 라고 해도 이거 2만원대예요. 그러면 다이슨이 얼마죠? 다이슨이 한 50? 70? 네, 그 정도 한 50만원, 70만원 정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하면 10대 이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대충 쓰다가 망가뜨리고 그냥 하나 더 사고 또 쓰다가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도 다이슨 제품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중국의 그런 가성비 제품을 약간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정품을 샀을 때랑 그리고 중국 제품을 샀을 때랑 그냥 AS 비용 무시하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버리는 일이 자주 있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네, 틈새용 청소 도구를 한번 또 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흡입력이 네, 지금 방금 보셨죠? 날아다니는 설명서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네, 먼지를 네, 주변에 먼지가 많은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닦아내면서 이제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아마 먼지가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마 대부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일반적인 네, 청소 도구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네, 이 정도. 그럼 바닥을 청소한다라고 하면 딱 이런 느낌으로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제 조금 키가 큰 편인데 만약에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해도 네, 크게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의외로 좀 잘 만든 게 여기 이제 핸들을 이렇게 틀잖아요. 핸들을 트는데 여기 앞에 모양이 진짜 자유자재로 돌아가요.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이라 좀 이 정도면 되게 가벼워서 부담 없이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청소를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여주나 저렇게 보여드리나 뭐 그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앞에 보이는 네, 스티로폼 약간 날아다니는 그런 재질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체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쓰레기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가 스튜디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만들겠고 제가 이렇게 앞에 조금 네, 깔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스티로폼 쓰레기들이 좀 있죠. 그리고 네, 여기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청소를 이제 간단하게 마쳤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이 봉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먼지통. 네, 먼지통이 이렇게 다 들어왔죠? 그리고 만약에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분리를 하고 먼지 필터를 이렇게 빼주면 네, 이 안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뭐 이 제품이 뭐 살짝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유선이나 아니면 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좀 낮다는 부분.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게 가격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가격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이거 솔직히 다 장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청소기, 네, 전자기기, 이 생활 가전을 청소기를 600W짜리를 2만원대에 구입을 한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제품을 진짜 장점만 네,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소리가 얼마나 되냐. 뭐 집에 있는 청소기 소리라고 하는데 네, 그 청소기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제 목소리랑 그 다음에 이 청소기랑 같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데시벨인지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거리는 한 이렇게 한 뼘보다 조금 넓은 거리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이 네, 한 뭐 45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한 70데시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하는 게 한 70데시벨 정도 돼요. 그러면 청소기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오는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은 거리에서 이걸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소기 켜가지고 제가 말했던 거리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혹시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막 흔들면서 제가 그 소음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제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고 청소기는 한 60에서 70데시벨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게 약간 더 소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소음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 제품을 제가 계속 사용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제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사용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네,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뭐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확인하는 거니까 제 모든 질문들 다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궁금한 점 있다고 하시면 제가 뭐 다 해결해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